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하게 반등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지수가 가장 크게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관련된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급락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왔던 애플은 간밤 증시에서 쉬어갔습니다. 악재성 이슈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아이폰 13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부품 조달이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분기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커졌는데요.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부품 부족으로 아이폰 13의 생산 목표를 1,000만 대 이상 삭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프로퍼티 그룹인데요. 최근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소매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소매 리츠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지금이 시몬 프로퍼티 그룹을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의 하락세는 현금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시몬 프로퍼티 그룹이 배당금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시몬 프로퍼티 그룹이 3.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억 3,440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도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으면서 이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는데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5% 넘게 급등했고 장중한 때는 361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인데요. 보잉도 마찬가지로 간밤 증시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보였습니다. 보잉의 737 맥스가 중국에서 다시 운항이 재개됐다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해서 일단 지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약 370대 맥스 항공기 중에서 3분의 1이 중국의 항공사 용이기 때문에 이번 뉴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의 주가는 7%가 넘게 상승했고, 동체를 만드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인데요. 포드의 픽업 트럭이 4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45년간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트럭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확고한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는 현재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고요. 특히나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주가는 2%가 넘게 올랐습니다. 포드는 이번 해에만 주가가 127%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하게 반등 흐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현재 그동안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매파적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하다가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정확히 얘기하면 기술적 하락 반등이 들어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전부 일단 올라갔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 1% 거의 2% 가까이 지금 상승했고요. 다음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지금 하락에 대한 지지를 받고서 다시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잠깐씩 쉬어가는 국면이 있을 때가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찬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S&P 500 지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목적 가려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들어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OPEC의 일선 40만 배럴 증산 규모 유지 소식에 급락했다가 다시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 WTI는 67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어제 들어와서 전체적인 반등이 들어오며 저평가주들의 중심의 리밸런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애틀란타 연은 총재라든지 연은 총재나 다른 그 연은 이사들, 연준 이사들이 계속해가지고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애틀란타 총재 같은 경우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러니까 슬로우 앤 스테디로 일단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언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잠시 이제 숨통을 틔우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강한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성향, 즉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낙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시 앞으로 영향을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이 현재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그 합의를 하고서 여기에 대해 상원 통과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치 맥커넬 상원의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원 통과 여부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중국 쪽에서의 한한령 해제 관련 뉴스 분위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영화가 좀 상영된다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엔터, 그다음에 게임주 관련해가지고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금주 남은 기간 동안 테이퍼링 관련된 바람과 부채 상환 관련된 임시 예산안의 상원 통과 이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 좀 더 그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국내 증시는 이제 연말 리밸런싱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